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7년식 S클래스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.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어라운드뷰예요. 일단은 뭐 비포를 찍어두질 못해가지고 사진을 잠깐 첨부해드릴게요. 차주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이고요. 이걸로 저희가 이제 코딩이 활성화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한번 남겨드릴게요. 이 클래스에서는 몇번 남겨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그럼 비포 사진부터 보고. 네, 보셨죠? 일단 뭐 가운데 P 카메라 버튼 누르면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됩니다. 보여드린 사진에서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시야가 이렇게 검은 띠로 둘러싸여 있었죠?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네, 어라운드 뷰 시야가 검은 띠로 둘러싸여 있었죠. 그래서 뭐 주차선이 잘안 보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, 여기도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이게 검은 띠가 있으면은 저런 것들 잘안 보여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진행해 줬습니다. 이런 거 검은 띠가 없으니까 시야가 훨씬 좋아지죠? 네, 뭐이 클래스의 경우 저희가 뭐 조금 더 일찍 가능했었는데, S클래스는 지금 처음 작업해 드리는 거거든요. 요거는 뭐 해당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, 많은 업체에서 뭐 굳이 구하진 않을 거예요. 구하기도 쉽지 않고, 또 구해도 뭐 장착하는 비용이, 튜닝하는 코딩하는 비용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안할 텐데, 저희는 이렇게 찾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 클래스를 보고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. 찾는 분이 계셔 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구해 가지고 한대 작업해 드렸습니다. 필요하신 분 S 클래스인데 검은 띠 나오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지금 작업된 차량은 W222 17년식 S 클래스 모델입니다. 그 외에 뭐 생활 코딩이나 반지열 중 확장 코딩도 받아주셨는데요. 오늘은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그러면 끝!